안녕하십니까, 솜선생 여러분. 전성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아주 최근에 바뀐 것들이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인데, 이거 앞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지금 그거 말고 똑같은 내용이 또 바뀌진 않겠죠. 근데 다르게 바뀐 것들입니다. 자, 제 시간 순서로, 이제 바뀐 시간 순서로, 개정 순서로 법을 배치하고 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이거 왜 같은 게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순서라는 점, 그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개정 이후 주요 내용 보시면, 지표 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 중, 우리가 앞에서 보존 조치 관련되는 내용 나왔습니다. 그죠? 자, 원형 보존을 현상 보존으로 변경하고, 아, 원형 보존 이름이 현상 보존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자, 발굴 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를 원형 보존 및 이전 복원에서 현지 보존, 이전 복원 및 보존, 기록 보존으로 변경하는. 자, 이거 제가 읽다 보니까 조금 말이 엉켰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현지 보존, 이전 보존, 기록 보존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이 바뀜에 따라 현지 보존 등 발굴 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대통령령에서, 자, 그 내용이 같이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어렵다 안 어렵다, 이건 그렇게 어렵다기보다는 참 중요하다 아니 안 하다 이렇게 본다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먼저 세부 내용에서 전임 강사를 4조 2호에서 조교수로 한다는 건데, 뭐 그건 됐습니다. 5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을 지표 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로 바꿨다. 그 다음에 원형 보존을 현상 보존으로, 원형을 현재 상태로. 이건 왜 이렇게 했냐면, 좀 쉬운 용어 표기로 최근에 우리 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민법의 용어들을 순화하는 작업에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형을 현재 상태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없고요. 자, 5조 2항 보세요. 각호 외의 부분 중 보고하는 경우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분해 난다고 했으니까 뭐죠? 현상 보존. 현상 보존은 뭐에서 바뀐 거라고요? 그렇죠. 원형 보존에서 바뀌었어요. 자, 현상 보존은 결과 별지 2호 서식의 결과 보고서. 지금 별지가 뒤에 붙어 있어요. 예, 그 결과 보고서. 그 결과 보고서의 측량 성과도 보존 조치 현장 사진, 향후 관리 계획. 아시겠죠? 현상 보존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장 사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 조사. 건설공사 시, 이건 건설공사 할때이 말이겠죠. 뭐시 관련, 도시의 그 시가 아니에요. 입회 조사. 역시 결과 보고서인데, 이 경우 결과 보고서에는 위치도, 전경도 사진 쭉 해서 완료 사진을 첨부한다. 그죠? 전문가가 입회는 같이 참여했다 이 말이죠. 입회는 한자로 이렇게 되겠죠. 모일 회자의 드립자입니다.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조사하는데 사람들이 쫙서 있던데 여기 전문가도 있었다. 그럼 이게 사진만 있으면 되잖아. 같이 있던 사진만 찍으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진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상 보존에는 현재된 원형 보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가 이거 원형 보존을 현상 보존이라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현재 그 발굴했을 때 그때 모습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지금까지 유지된지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왔어요? 거기 나온 것처럼 현장 사진이죠. 현장 사진. 카페 사진은 사진인데, 앞에도 사진이고 여기도 사진은 사진인데 다르죠. 현장이나 현상이나 시옷과 지음만 다르고 나머지 다 똑같죠. 그래서 그 점을 좀 봐두시고요. 그다음 3번 3호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에서 결과 보고서에는, 자, 발굴 조사 현황 개요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목록 사진, 발굴했을 때뭘 발굴했는지 목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8조 보겠습니다.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조치 결정. 자, 먼저 현지 보존. 자, 현지 보존 보시면, 이건 중요합니다.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 전의 상태로 복토하여. 복토라는 건 토지를 원래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존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보존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현지 보존은 복토나 외부에 노출시키는 것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현지 보존. 발굴 전 상태로 간다는 것. 알겠죠? 발굴 전 상태. 그 다음, 그러니까 발굴 전 상태는 뭘 말하겠어요? 복토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노출시켜는 발굴 전 상태하고 안 맞겠죠? 그러니까 따로따로입니다. 두 가지예요. 그 다음, 이전 보존은 문화재의 전 일부를 그 자리에 놔두는 게 아니죠? 딴 데로 옮기는 거예요. 발굴 현장에서 개발 사업 부지 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그러니까 이전이죠? 박물관에 옮겨놓는 거죠. 이전 보존, 어렵다, 안 어렵다, 안 어려워요. 됐죠? 기록 보존은
기록으로 보존하는 거죠. 기록으로. 그러면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거기 나오는 현지 보존이에요. 현지 보존. 현지 보존은 그럼 뭐다? 복토라는 거예요. 땅을 이렇게 파놨잖아, 지금. 땅을 파놨는데 이게 평평하게 이렇게 원래대로 덮어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또 뭐가 있다? 거기 나오는 것처럼 외부에 노출시켜. 아시겠죠? 예, 네, 이렇게 기억하세요. 현지에서 복토를 구토로 생각하세요. 현지에서 문화재를 발굴하다가 현지에서 갑자기 뭐 이상한 걸 보고 윽 해서 어떻게 외부에 노출됐다. 이렇게 연상하면 안 까먹겠죠, 그죠? 이거 기억하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현상 보존, 아, 네, 죄송합니다. 현지 보존, 이전 보존, 기록 보존을 섞어 놓을 수도 있고 이 현지 보존의 개념을 틀리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자, 쭉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 이제 별지가 나옵니다. 매장문화재 유전지역 정보공개청구서 이런 별지들 쭉 나오죠, 그죠? 예. 자, 한번 이런 청구서들은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결과보고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결과보고서들 쫙 나오는데 그 결과보고서 중에 뭐뭐를 첨부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다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별지에 이런 모양들이 있구나. 예. 결과보고서 계속 나옵니다. 그죠? 이 결과보고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가 여기서는 특별히 하지 않겠습니다. 뭐 친고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됩니다. 이 별지에 관련 내용들은 쭉 넘어가는데 중간에 보시면 소유권 판정 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 여러분이 중간에 찾기가 조금 어려우실 텐데 쭉 넘기시다 보면 파일 넘기다 보면 나오겠죠. 소유권 판정할 때는 법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예전에 이제 매장물 발견해서 매장문화재 발견했을 때 소유권 판정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옛날에 이제 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한다? 전문가, 문화재 전문가, 법률 전문가 있다는 거. 그거 하나 같이 거기 써두시고요. 예, 나머지는 쭉 넘어갑니다. 자, 쭉 넘어가시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요. 예, 별지를 계속 넘기면 아주 최근에 바뀐 게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라고 그전 지금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건 이렇게 대비표로 안 돼 있는데 최근에 또 바뀐 게 있습니다. 최근에. 예, 그래서 그 신구조문 대비표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자, 그거 보고 이제 마지막에 고도보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아주 또 최근에 바뀐 거 예, 그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도보전 육성에 관한 특별법, 특별규칙 이렇게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두 개가 한 세트씩 돼 있습니다. 두 개. 4조, 5조 이렇게 돼서 여러분 좀 보실 때 헷갈릴까 봐 여러분 신구조문 대비표가 이렇게 한 세트예요. 고도보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 먼저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규칙의 비교표를 보고 요 내용이 있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비교표를 먼저 봐야 잘 보이겠죠. 그죠? 뭐가 뭐로 바뀌었는지. 자, 먼저 시행령을 보는 게 맞겠죠. 시행령이 상위법이니까 시행령의 비교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 그 고도보전 육성 특별법 시행령에서 바뀐 거는 신설사항이에요. 최근에 바뀐 거죠. 그죠? 예. 신설사항에서 9월 달에 바뀌었으니까 아주 뭐 따끈따끈하게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에. 바로 바뀌었죠. 제가 지금 강의를 다운받아서 바로 보여드리는 건데, 6조에 보면 신설사항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중앙심의위원회 회의. 이 고도보전 지정할 때 그렇게 중앙심의위원회가 나온다는 것. 앞에서 했습니다. 그죠? 이러한 중앙심의위원회 회의는 사항에 보시면,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하위직 공무원을 대리 출석. 그죠? 공무원일 때만. 일반 회사가 아니라 위원 일반 사람이 아니라 공무원인 위원이 그럴 때만 대리 출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조 2에 보시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가 있어요. 자, 제척 기피 회피는 뭐냐면 이거 원래 법률 용어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나왔던 용어죠. 제척은 법에서 일정한 사유를 만들어놔요. 법률에 설정한 사유를 정하여 두고 거기에 해당하면 그 당사자가 거기에 해당하면 바로 제거가 된다. 그래서 제척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소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주는 법관이 이쪽 사람하고 형제 관계다. 뭐 아니면 이쪽 사람하고 또 일정 법에 정한 관계가 있다. 그럼 이 사람 둘이서 싸울 때 얘는 있으면 안 되겠죠. 다른 법관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제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피라는 것은 뭐냐면 아우 저 사람은 기피 인물이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기피라는 것은 이러한 법에서 정해진 사유는 아니에요. 법에서 정해진 사유는 아니지만 불공정할 우려가 있어요. 객관적인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인 어떤 사정이 있으면 신청을 통해서 배제합니다. 당사자가 얘 B가 얘는 뭐 안 되겠습니다. 우리 소송에는 부적합한 것 같아요. 빼주십시오.
그럼 그게 받아들여지면 나가는 거예요. 자동 배제가 아니죠. 그 다음 회피는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 법관이. 아, 난 이 사건하고 안 맞다. 내가 예전에 저 사람을, 어디서 봤는데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더라. 그때부터 난 저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선입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재판하는 걸 옳지 않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피, 제척 기피 회피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 보시면, 그럼 위헌과 관련해서 어떤 경우가 있냐. 중심위헌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제척된다고 돼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제척은 뭐예요? 자동 배제입니다. 자동 배제. 자동 배제예요. 자동. 자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 여기 안에 해당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호에 보시면 자, 위헌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위헌이 그 당사자이거나 그 배우자가 당사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 그럼 보세요. 배우자는 공동으로 사는 사람 맞아요? 아니에요? 같이 살죠? 그러니까 공동 하나 체크하시고. 2호,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던 사람, 친족 또 3호, 중앙심의원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자문 용역 했던 사람, 이렇게 지원해줬던 사람. 그 다음에 4호 보시면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다음에 자 5호에 보시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3년 내 재직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자 그다음 자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공친대제. 자 공동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족 그죠? 그 다음에 대리인 그 다음에 재직. 물론 이거 말고 거기 나오는 것처럼 감정 조사를 한 경우,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두 문자를 좀 따면 이렇게 됩니다. 이 항에 보시면 중앙심의원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자 위에서 나온 거 빼고 나머지일 때는 어떻게 한다?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피가 어떤 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피 대상이면 그 사람은 그 의결을 참여하면 안 되겠죠. 그 당사자는. 위원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스스로 빠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회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제척 사유를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제척, 기피, 회피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점을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위원회 해촉, 위원회에서 쫓아내는 거죠. 문화재청장은 중심위원이 다음 원안에 해당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자, 6조 위에서 만들어진 것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지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요. 그럼 해촉할 수 있어요. 해촉. 그 다음 직무태만, 품위손상 이런 것들 당연히 해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조에 보시면 용어를 뭐로 바꿨어요? 기초조사를 타당성 조사로 바꿨어요. 그죠? 네. 자, 기초조사를 타당성 조사. 우리가 기초조사와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앞에서 구분해서 한다는 걸 봤죠. 기초조사는 기본계획 관련해서 고도지정 관련 기본계획. 그죠? 타당성 조사는 아니죠. 고도 지정과 관련되는 거죠. 순수하게. 그죠? 그래서 타당성 조사에는 고도 지정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워버렸죠. 기초 조사의 기, 기본 계획의 기.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1항이고요. 2항에 보시면 문체부 장관, 시도지사, 즉 자, 당사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지금 이제 문체부 장관뿐만 아니라 지자체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다 역시 3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4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 아시겠죠? 기본 계획일 때는 기초조사, 타당성 조사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검토해야 될 사항은 1호부터 9호까지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11조 2에 보시면 기초조사. 그러니까 11조가 기초 타당성 조사로 들어오고 기존에 11조가 있던 조문이 11조 2로 갔어요. 신설 조문으로 들어간 거죠. 그죠? 자, 기초조사에는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해야 하는 지역에 대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초조사에 포함된 사항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잘 보시면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일단은 기초조사와 타당성조사의 개념 용어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타당성조사 사항인지 기초조사 사항인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 기초조사 사항에 보시면 현황, 특성, 계획, 왜냐면 기초조사 계획과 관련되어 있죠. 그죠? 그럼 계획은 뭐예요, 형제? 항상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게 계획이죠. 그러니까 현황, 계획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까먹겠죠. 좋다, 그죠? 두 번째는 타당성 조사는 얘가 하는 게 옳은지 그르는 거죠. 옳은지 그르는지 그러니까 약간 뭐가 있어요? 약간 평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 없어요? 들어가 있죠.
야, 너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한번 봐봐.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나의 개념, 나의 개, 저 주관이 들어갈 안 들어가요?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 항목을 다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까 앞에서 안 말씀드렸는데 타당성 조사 항목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중요성, 필요성, 영향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건지 구분하시겠습니까? 문제 다음 중 기초조사 항목은 어쩌고 저쩌고 들어가면 기초조사 뭐예요? 기본계획과 관련돼 있다. 오케이? 두 번째 기초조사 항목에는 뭐뭐뭐가 있다 하는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다? 현황과 특성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뭐 필요성이나 영향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개정 이유 같은 거를 안 보는 이유도 같이 안 봐도 되는 이유도 이거 보면 다 비교가 오히려 잘 되니까 이걸 먼저 보는 겁니다. 그다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2조에 고도의 지정 요청 할 수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기본 계획 수립 누가 합니까? 잘 보세요. 거기에 14조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 우리가 요거는 과거 조문에서 한번 보세요. 10년의 기본계획, 5년마다 재검토라고 돼 있죠. 요것도 좀 같이 예, 다시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16조에 보시면 기본계획 공고, 위에서 수립했던 사람이 공고하는 거니까 이건 똑같겠죠?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시행계획 공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의견 수렴도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중에서는 예, 특별한 게 없습니다. 됐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그럼 정리 한번 해보시면 제척 기피 회피 사유 개념 알겠죠? 그걸 좀 기억하시고 회피에 해당하는데도 안 나가 그럼 어떡한다? 해촉할 수 있다. 됐죠?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기초조사와 타당성 조사의 차이 크게 두 가지 9월 15일자로 바뀐 게 두 가지입니다. 다음 이제 이거 그럼 이거 안 보셔도 되겠죠. 그죠? 시행령 이렇게 개정 이유 들어간 거 안 봐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행 규칙으로 들어갑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보세요. 4조 보겠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게 없어요. 4조에서 원래 당사자의 특별자치 시장과 도지사 같이 있다가 시장을 따로 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별 의미가 없다. 그죠? 앞 강의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5조도 마찬가지예요. 5조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허가행위 신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 지정 신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구조 보세요. 규제 재검토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규제 재검토에 보시면 3년마다 1월 1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요건 안 바뀌었어요. 3년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좀 전에 5년마다 봤잖아. 그죠? 이게 지금 3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할 때 이렇게 해야 돼. 규제 재검토는 주로 다 3년이 많아. 근데 지금 이제 규제 재검토와 관련해서 여기에서 처음으로 나온 게 뭐가 있냐면 기준일이 16년도 1월 1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제가 그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재검토가 5년이라고 그랬죠. 기본계획 수립은 10년. 그런데 5년마다 재검토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재검토가 다 얼마예요, 기본적으로? 재검토는 기본적으로 앞에 숫자가 3년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기준은 다 15년 1월 1일이 많아요. 그게 아니면 이제 14년 1월 1일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재검토에서 5년이 두 개 나왔어요. 앞에 사나 지금 하나. 앞강의 첫 강의 사나 지금 하나. 두 개 나왔죠? 그다음에 우리가 여건 그러면 몇 년이에요? 10년이라고 그랬죠. 제가 10건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어떻게든 지금 제가 여러분이 숫자를 좀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하시되 지금 여기 하나 이제 같이 나온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준일이 16년도 1월 1일이라는 거죠. 한번 보죠. 제5조에 따른 특별보전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절차. 그죠? 행위허가 신청 절차. 밑에 사업자 지정 신청 절차는 14년도 1월 1일이 기준이죠. 행위허가 신청 절차예요. 아시겠죠? 행위허가 신청 절차. 아시겠죠? 이것만 기준일이 16년도 1월 1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에 가장 뭐 최근 반영이 되어 있는 15년도 9월 15일자 개정 법률까지 제가 다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강조를 해드렸던 파트를 중심으로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개정법도 그렇게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별로 안 되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만약 시간이 없고 나는 그런 게 번거롭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그거 이걸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이걸 들고 다니세요. 이걸 열심히 들고 다니시면서 외우세요. 그런데 조금만 번거로우셔도 괜찮으시는 분들은
제가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했던 걸 해당 페이지, 우리 교재 해당 페이지에 옮겨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엔 헷갈려요. 그 국법으로 막 기억한다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다가 시험치기 전날쯤에 이거 버리지 마시고요. 출력해두신 걸 다시 한번 강의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놔두시면서 또 한번 체크하세요. 이것만 보시면서. 그렇게 하면 안 까먹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땀과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공부하시는 게 힘드니까 그죠?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이제 시험 다 됐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모든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맞죠? 시험이 여러분에게 everything, 뭐 all은 아니지만 중요한 something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요새 유행하는 말에 제가 지금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딱 한마디만 외람되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이 썸 탄다는 말 있죠. 썸 탄다는 말에도 썸이 있고 썸씽에도 썸이 썸씽에도 썸이 있습니다. 썸이라는 건 원래 영어에서 약간 중요한 이런 뜻이죠. 그죠? 썸씽이 썸 타다가 안 되면 여러분 죽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긴 있다. 그죠? 썸 탄다는 말은 제가 알기로는 사귄다는 말은 아니고 사귀기 직전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중요한 썸씽은 맞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시험이 안 된다고 여러분 끝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도전해볼 가치 있죠. 여러분 썸 탄다는 사람한테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는 약간 그러한 감이 필요합니다. 저도 수많은 강의를 하고 뭐 저는 5만 강의를 다 합니다. 그죠? 살기 위해서. 저도 처자식이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강의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필요로 하니까 중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 안 된다고 해서 다른 건 할 필요가 없죠. 뭐 다른 결정을 할 필요 막 이상한 결정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아, 나 이거랑 썸 탄다. 정리가 요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를 요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이거랑 썸 탄다. 이런 생각으로 마지막에 좀 해주십시오. 시험이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담을 가중시키면 여러분이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하셨던 대로 하셨던 교재 그대로 뭐 새로 찾고 인터넷 찾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대로 진행하신다면 훌륭한 성적이 나올 겁니다. 설령 안 되더라도 다시 기회를 할 수 있는 동력을 찾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썸 타는 여자한테 한번 제안했다가 뭐 어떤 시도를 했다가 안 된다고 여러분 포기하는 건 아니죠. 다시 한번 또 뭐 하잖아 보통.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험 자격증입니다. 이거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이거 하고 썸 탔는데 안 된다? 포기합니까? 아니죠. 또 한번 썸 탄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이게 나한테 사랑을 줍니다. 그죠? 여러분 사랑을 주시면서 썸을 타시면서 시험 대비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궤변 같긴 합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합격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